자리에 나온 이유를 역대에 빚이 있다. 중간중간 확인도 한번 안 해서 그 집도 제가 처분을 해야만. 아, 부모님께서 지금 어찌됐건 가족이니까. 아, 돈 독이 오른 거 아니야? 아. 피는 흐르니 그러세요. 너 아까 울고 싶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니를 혼자 도경아 씨가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도경아? 도경아? 오, 나보다 어렸어? 요것 봐라. 대단하세요. 밤마다. 장난 아니에요. 우리도 금기시하고 있는 거야. 발 뒤꿈치까지 예뻐요. 멘트가 예뻐 죽겠어요. 처음 이야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막내 됐네. 꽃이 될래요. 자, 여러분의 힐링 캠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분이 나오십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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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시집을 가신다고. 그렇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식당에다가 직업이 아나운서 시간이에요. 다가. 근데 만약 이분이 이제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네. 또 시집 가기 전에 살짝 힐링 한번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집 가기 전에 힐링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죠. 받으셔야죠. 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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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 씨! 어서 오세요. 이야, 저 고마워 말이죠. 선녀 같아요, 선녀. 우리 돌게 되니 선녀 같아요. 반갑습니다. 돌판을 밟을 줄 모르고 네. 의상을 네. 과하게 입었네요. 네, 이런 데 제가 올 줄 몰랐어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트로트의 이왕 우리 장윤준 씨 힐링캠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힘들지만 언제 가십니까? 네? 결혼이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 다짜고짜. 아, 깜짝 놀랐네요. 인사도 아직 네. 안 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아, 눈도 안 마주치시고 그러지 않냐고. 실례지만 어떻게 결혼하게 됐습니까? 예, 예. 네. 미안합니다. 네.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나왔습니다.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씨. 가네요, 그죠? 가시네요. 네. 누가 데려가나 했더니. 그렇습니다. 네? 본인도 뭐. 축하드려요. 자, 우리 이제 장윤정 씨가 나와주셨는데, 뭐, 시작부터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사실 방송하기 전부터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가 떠들어가지고, 저희 제작진이나 장윤정 씨가 여러 가지로 상처를 좀 받았어요, 그죠? 그 많은 분들이 상처를 다 같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많은 네네. 분들이 힘들어지겠다 싶어서 제가 털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근데 그 그쵸? 9월에 결혼하십니까? 6월에 하십니까? 6월에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9월에 하기로 했는데 안 당겼어요? 그렇게 더 빨리 같이 살고 싶었어요? 경환 씨가 그랬어요. 이 좋은 걸 내가 왜 참아야 돼? 이야 이건 또 아, 뭐야. 내일 당장이야 내일 당장. 6월 28일 날 하기로 했어요. 이야 일단 뭐 축하합니다. 이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요. 금요일. 붕어빵 녹화야. 속도 위반 아니라더니 뭐 서두르는 거 보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네. 제가 다 그걸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제 성격상 네네. 뭔가가 있으면 말씀드리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네.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네네네. 좀 명확하고 위트 있게 설명해드릴 방법이 그래요. 없을까 해서 회충약 드립을 했었는데도 계속해서 네. 만나시는 회충약도 먹었어요. 심지어 회충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 회충이고 뭐고 저 분명히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제가 대체하는 기사 중에 회충약 먹었어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그 정도로 네, 아무것도 네, 없다라는 아무것도.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우리 장윤희 씨 하면은 정말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한 해 수십억을 벌이드는 행사의 여왕이다. 이런 수식까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이 모든 걸 다 잃고 뭐 현재는 돈이 없고 심지어 억대의 빚이 있다. 이런 게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다 사실입니까? 예, 네, 뭐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죠. 아, 그래요? 대답부터 드리면. 네.